형님 오늘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무슨 그치? 차예요? 오늘은 내가 진짜 BMW의 끝판왕을 가지고 왔다. 너 보면은 질질 싼다 오늘. 내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리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어. 아 보여줄게. 보자 어떠냐? 이거 제 시리즈 아니에요? BMW의 끝판왕. 아 이거 했잖아요. 응 지나가. 지나가요? 지나가. 저 멀리서 뭔가 지금 보이지 않냐? 저 8 시리즈 한번 하지 않았어요? 아 이 새끼야 가까이 와봐. 와 이거 뭐예요? 장난 아니지? 일반 8 시리즈 같은데 좀 다르지? 와 얘는 MA시고 진짜로 2억 한 4천? 신흥공사 합치면 2억 5천이 넘어가는 차야.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산 따위 필요 없지. 일단 남자의 심장이 뛰는 로고 두 가지가 있잖아. 먼저 벤츠의 AMG, BMW 하면 M, 아우디도 뭐 RS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남자의 심장에 뛰는 이런 마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BMW의 끝판왕, 제일 비싼 차, 최고의 플래그십 쿠페. 지금 이 쿠페는 리뷰도 얼마 없더라고요. 거의 다 그랜 쿠페고. 저희 옛날에 263 AMG를 운행하시던 구독자님이 그 차를 팔아버리고 바로 오늘 M8 쿠페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마력이 6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주피도 람보르기니 알지? 우라칸보다 마력이 높아. 신명나게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8 시리즈랑 레벨이 다른 게 일단 그릴부터 달라요. 일반 8 시리즈는 이런 데 다 맞춰 있거든. 여기는 뻥뻥 다 뚫려 있지, 이런 데가. 그리고 두 줄로 된 요 차주분이 여기를 카본으로 다 튜닝을 하셨더라고. 원래는 이제 블랙으로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이런 그릴 부분 같은데도 일반 8은 위에가 더 높아요. 위에가 더 높고 밑이 좁아지는데 얘는 또 반대로 다 뒤집어 놨어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고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런데 그리고 또 카본으로 다 이렇게 덮어 놓으셨네. 차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빠른 차도 원하는데 편의성도 원한다. 그리고 가끔 쿠팩이니까 뒷자리도 사람을 태운다 라고 하는데 뒷자리에 사람 못 태운답니다. 거의 누워야 되는데요. 다리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헤드, 레이저 헤드램프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BMW의 상위급 차들은 파란색으로 레이저 헤드라이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멀리 비쳐요. BMW M8의 휠입니다. 이게 별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 8 시리즈 휠이랑 아예 다르지. 275라고 달려 있잖아. 예, 되게 두꺼운 거야. 앞 타이어도. 뒷 타이어는 285거든. 그리고 기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쉐로 옵션 넣으면 1,000만 원 넘는 브레이크. 이게 기본으로 달려 있어. 금색으로. 그래서 20인치에 요 정도 스펙이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초고성능 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웬만한 스포츠카 저리 가라. 슈퍼카랑 붙어야 돼 이 차는. 뒷 타이어는 이제 285, 35 뭐 이렇게 20인치 돼 있는데 더 두꺼워요. 앞 타이어보다 더 넓어. 평평비가 이거는 거의 땅에 붙어간다는 얘기죠. 차선 변경할 때 특히 차가 그냥 수평이동을 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좀 작다 브레이크가. 그래서 여기도 세라믹 브레이크 네 발 다 꽂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제 진짜 M 잘 안 보이는데 진짜 M이란 표시와 이쪽. 하지만 이 안은 막혀 있습니다. 다 폼인가? 이것도 다 카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이것도 8 시리즈랑 완전 모양이 달라요. 8 시리즈는 그냥 이런데 모양이 그냥 M 하나 딱 달려있는데 이 녀석은 요게 진짜 M8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정말 그 고성능 M 시리즈답게 요쪽이 요게 이제 튀어나있는 게 얘 특징이야. 이게 이제 뭐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일반 8 시리즈는 요보다 좀 짧아서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완전 옆으로 튀어나와서 되게 날렵하게. 그리고 여기도 또 카본을 씌워놨네. 거의 튜닝 광이네 이 정도면. 그치? 이 라인 떨어지는 거 봐봐. 샥 해서 이 비율이 제일 이쁘지 않아? 쿠페가? 그래, 나라면은 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난 그랑 쿠페를 사겠어. 너라면은 그랑 쿠페를 사? 돈이 없지, 그치? 그렇죠. 돈이 없지. 우리가 가족이 없냐, 그치? 쿠페 라인 자체가 진짜 너무 이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보니까 오픈카도 나왔더라고, 이미. 오픈카는 저 뒤에가 어떻게 끊어졌을지가 좀 궁금해. 그리고 요 밑에 립, 사이드 립 같은 경우도 이제 카본으로 다 이렇게 튜닝을 다 해놨고요. 자, 이 입체감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카본 스포일러까지 딱 달아놨어요. 이 스포일러를 굳이 안 달아도 요 뒤에가 엄청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되게 입체적이지 않아? 이거는 카메라에 안 담겨 분명히. 이거는 또 실물로 봐야 돼. 요 뒷모습을 보기 전에 재펄TV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 뒷모습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내가 8 시리즈 시승했었잖아요. 그때 솔직히 아무 감흥 없었거든. 보고 나서도 색깔도 같은 색이었어. 그래도 그냥 생각보다 좋다, 이쁘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뒷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는 일반 8 시리즈를 사도 다 튜닝 해야 될 것 같아. 보통 BM은 튜닝 많이 하잖아. M으로 네. 완전 M 패키지 말고 그냥 진땡 M 배기까지 다 바꿔버리고 완전 진짜 남자라면 투자를 착감만큼 해줘야지. 그래야 진정한 카푸 아니겠어? 진짜 좀 심해요 입체감 같은 경우가. 요 글자 자체가 너무 이쁘네. MA 컴페티션. 컴페티션 뜻이 뭐야? 네? 너 지금 뭐냐 고등영어 뛴 지 얼마 안 됐잖아. 여러분 이거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컴페티션 뜻이 뭔지. 카본으로 또 여기도 튜닝을 다 해놨네.
굳이 할 필요 있었나? 굳이. 거의 그냥 네. 이것이 바로 돈지랄인가. 네. 8시리즈는 129화냐 사각 하나거든. 크롬으로 된. 그런데 얘는 와 이렇게 양발로 있으니까 진짜 고성능 차 같다. 다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대만산으로다가. 그게 좀 싸게 먹히거든.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트렁크 두께도 엄청 두꺼워, 이 뒷판이. 쿠페답게 트렁크는 뭐 크게 기대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넓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항상, 이건 왜 트렁크를 작게 만드는 거죠? 차가 작으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이 옆에도 공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정도 컨셉이 아닌가. 컨셉이 아니고, 요런 데도 예. 뭔가 부속품이 다 또 들어가지.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뭔가 안전장치도 들어가고.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 컨셉이 뭐가 컨셉이야? 자존심이 들어가 있어. 이 차에는 뒷좌석이 폴딩이 돼요. 폴딩을 하지 않으면 골프백이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폴딩을 하면 골프백이 한 3개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하지만 단점은 둘밖에 못 한다는 거. 여러분 트렁크는 있는 것 자체에 좀 감사를 하고 이 차로 굳이 막 골프를 치러 갈 것 같으면 힘겹게 가십시오. 형님 근데 여기 바퀴 위에 저거 플라스틱은 뭐예요? 너 옛날에 자전거 타면은 네. 뒤에 그렇게 물바지 같이 이렇게 된 거 알지? 뒷타이어. 아. 삼천리 자전거 같이. 네. 그거야. 진짜로요? 아 봐봐. 타이어가 차보다 옆으로 뭐 더 많이 튀어나왔잖아. 이게 만약 이게 없잖아. 네. 여기가 탐한 거죠. 도장이라는 건 내가. 차가. 그래서 자전거 뒷타이어 그거 알지? 여러분 다 알죠? 사기 치지 마세요. 아, 진짜야. 진짜로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딱 열면은 야 쿠페답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되게 두껍다. 요 두께 어때? 좀 강력해요. 그치 진정한 남자. 그리고 얘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요. 딱 놓으면은 이거 되게 유용하거든. 투톤의 요 느낌 M8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감촉 이게 바로 네가 그때 가죽 물어봤지. 요것이 메리노 가죽. 그냥 가죽 이름이야. 촉감 좋습니다. 특히 요쪽 엠보싱 이런 데가 느낌이 되게 좋고요. 얘는 바워앤 윌킨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8시리즈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음질이 훨씬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 차를 무조건 스피디하게 몰지만 말고 음악도 즐기면서 여유 있게 타라.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아 여러분 문 진짜 예쁩니다. 하지만 요런 데는 왜 또 플라스틱으로 좀 해놨을까? 이런 게 또 흠이네. 형님, 도대체 카본 코어가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 너 코어란 뜻 알지? 복근. 그렇지, 복근. 중심부란 뜻이야, 중심부. 운전석 부분 요 라인들이 있지? 네. 요쪽이 다 카본으로 돼 있어. 요쪽 라인까지. 하나의 통으로 돼 있다는 소리야. 요쪽이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다 갈아야 돼. 수리비가 엄청나겠지? 그래서 너 길 가다가 포르쉐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M8이 나타나면은 좀 멀리 떨어져서 가. 스치면 안녕이니까. 뚜껑 봐봐. 얘는 썬루프가 없는 대신 뚜껑 전체가 다 카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얼마나 가볍겠어? 자 이제 이렇게 투톤 시트가 딱 들어가는데 거의 레이싱카 수준이지. 시트 모양이 저 운전대랑 거의 다 카본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8시리즈보다 살짝 화려함은 좀 떨어져. 하지만 더 강력한 느낌이지. 진짜 이거 타면은 그냥 트랙 타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제가 차에 딱 앉아봤는데 아 이거 또 진짜 낫다. 그때 911 타는 느낌이다. 이것도 바닥에 거의 붙어있네. 8시리즈랑 느낌이 좀 다른 게 확실히 좁긴 더 좁아요. 그리고 요 시트는 그때처럼 너랑 나처럼 살찌면 안 되겠다. 살찌면 몸집 벗어나겠다 여기서. 형님 시동 한번 켜보세요. 나 간다. 예. 야, 너 깜짝 놀라지 마. 안 놀래냐? 예? 안 놀래냐고? 핸들은 딱 이제 M 이 세 줄 스티치와 함께 보이냐? M1, M2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해놓는 거야. 이걸로 뭘 하겠다 미리 세팅값을 정해놓는 거야. 카본으로 된 이제 패드 시프트와 함께. 와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이런 데도 좀 D컷으로 좀 가줘야지 그지? 맞아요. 핸들은 솔직히 이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계기판 화면 보시면은 M모드로 누르면은 이렇게 딱 바뀌어요. 와 완전 레이싱이다 그지?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트랙 모드 거의 스포츠카인데 완전히. 차제분 같은 경우는 이제 M1에다가는 그 엔진만 이제 스포츠로 나게 막 배기 소리랑 막 이런 거만. M2로 가면 진짜 스포츠 모드 완전히 브레이크까지. 야, 이 브레이크도 조절이 가능하네. 더 미친 듯이 꽂히나 보네 그지? 얘는 따로 이렇게 막 자동적인 것보다 운전자가 자기 성향에 맞게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고요. 이거를 트랙 모드로 하면 이륜으로도 할 수 있대. 이륜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8시리즈랑 거의 이제 비슷하기는 한데 카본 들어간 거 요것도 다 튜닝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딱 MA 나는 보통 차가 아니다. 요 글씨체가 되게 이쁘다. 뭔가 진짜 고성능을 나타내는 듯한 이런 게 너무 이쁘고요. 하지만 요런 데는 솔직히 뭐 고성능 차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런 플라스틱 느낌에다가 이런 건 그냥 좀 그냥 그렇다. 요 이제 안쪽에 이제 컵홀더랑 이게 무선 충전하는데 이런 데가 있고 늘 얘기했지만 컵을 꽂는 순간 핸드폰은 못 꺼낸다. 기어노브 이제 주변 보시면은 요쪽도 뭐 다 이제 카본으로 돼 있긴 한데 얘는 좀 고성능 차를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데가 이제 크리스탈로 안 돼 있어요. 일반 8시리즈는 다 크리스탈로 돼 있거든. 요쪽이 되게 멋있게. 네 맞아요. 네. 얘는 근데 그걸 또 빼버려. 요거는 이제 기어의 RPM 이런 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3000rpm에서 기어 변속을 하겠다. 뭐 5000, 6000까지 올렸다가 변속을 하겠다. 이런 걸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어. 스포츠를 즐기고 싶으면은 완전 막 6 최대까지 끌어올려야지. 와!
쫙 이렇게 박히게끔. 얘는 포르쉐랑 다른 게 내가 적당히 운전하면 얘가 알아서 막 기어변속 안 해줘. 수동을 했을 때 끝까지 올려도 내가 안 하면은 계속 가. 그리고 이쪽에 이제 M 모드랑 여기 이제 가변 배기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일반 8 시리즈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하, 레드 시동. 넌 큰일 났다. 이런 색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수납함이 좀 넓더라고. 이런 데가 이렇게.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왜 이 차를 골랐냐고 하니까 막 911도 보고 사실 다 했었대. 여러 가지 페라리 중고도 보고 수납 공간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야. 컵홀더 특히 이 차는 스포츠카인데 컵홀더도 두 개가 있고 마음껏 물건도 넣을 수가 있고. 하지만 포르쉐보다 뒷자리 앉긴 더 힘들어. 아까 뒷자리 봤지? 위 한번 비춰줘봐. 너 여기 사람 탈 수 있을 거라고 보냐? 우리 지금 넓게 앉은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거의 그냥 짐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자리는 진짜 그래도 한번 앉아봐야지. 아, 좀 두려운데 이거? 나 바지 찢어질 것 같아. 일단 앉았는데 예. 여기 무릎 부셔져.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 두려워. 발 찍혔어, 발 찍혔어. 야, 발 찍혔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머리를 못 들어. 그 여러분,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거 타면 진짜 잣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뒷자리는 진짜 911보다 좁아요. 죽을 뻔했다, 진짜. 어지러워, 어지러워. 대놓고 PPL 한번 하겠습니다. 너 혹시 위드 드라이브라고 알아? 아, 위드 드라이브! 뭔지 알지? 아, 그거 많이 들어봤죠. 아, 뭐 하지마. 너 그거 너무 오바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최근에 있다 이걸 깔아봤어 한번. 예. 이게 운전만 해도 포인트를 주더라고. 근데 그 포인트로 뭘 사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위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위드 드라이브에 딱 틀어. 예. 틀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내 운전하면 하트가 쌓여. 벌써 이건 79포인트가 쌓인 거고 내가 그동안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 벌써 다 15,300. 운전만 하면 돼. 초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초대하면은 500포인트 쌓이더라고. 최대 만 포인트까지. 이따가 뭐 하나 먹자. 너 맘터치 먹으면 되잖아, 그치? 예. 그냥 운전만 하면 돼. 따로 어플 막 키고 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운전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배고프면 맘터치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되잖아, 그치? 일단 비가 온 관계로 좀 안전운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벌써부터 더 긴장이 되네. 지금 아무것도 안 켜놓은 상태예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켜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일상 데일리카로 써도 될 정도? 그때 263 AMG를 판 이유가 너무 불편했대. 너무 딱딱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래도 훨씬 좀 부드럽다 그러더라고요. 아, 얘는 근데 정말 좀 레이싱카를 탄 느낌? 자, 이제 N2 버튼을 누르고 제대로 스포츠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강력하다. 그리고 이게 진짜 RPM이 내가 변속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뀌어. 어때? 솔직히 무서워. 차선 변경을 할 때 차가 진짜 수평으로 이동해. 안정감이 너무 좋아. 이게 타이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차가 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옆으로 슉슉 다녀. 누가 맨날 말로만 하던 칼치기 이런 거 있잖아. 하지는 예. 않지만 그게 굉장히 쉽게 될 거야, 이 차는. 그리고요, 이 차의 성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네. 좀 달리다 보면은 좀 무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엔진 브레이크로 막 손이 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막 미친 듯하게 최고속을 달리기 위한 막 그런 느낌보다는 짧은 구간 순간순간 빵빵 치고 나가는 거 있잖아. 그게 제일 재밌잖아 사실은.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되게 하는 차다. 막상 시소성은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되게 하는 차.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차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 하는데 이제 차주분이 한 30% 정도 됐대요. 60개월 리스를 했을 때 월 300 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만 30세 이상 했을 때 거의 한 보험료 350 정도. 본격적으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2 버튼을 놓고 모든 걸 다 스포츠로 놓고 너무 안정감이 있어요 차선 변경할 때. 그리고 앞에 차가 가까워졌을 때 브레이크를 딱 누르잖아요. 세라믹이라 그런지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하게 멈춰. 와우. 와,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 제가 이제 차가 뚫려서 속도를 살짝 한번 내봤는데 계기판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요 밟을 수가 없어요. 좀 밟다 보면 그냥 앞에 차가 있어. 이번에 등에 땀 좀 났어? 좀 무서웠어요. 911보다 훨씬 짜릿하지? 네. 그때 제가 탔던 911은 정말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와, 느낌이 너무 다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탈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라면은 얘는 운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게 최고속 밟을 필요 없어요. 신호와 신호 사이 잠깐 재밌게 그것만 해도 진짜 즐기는 차고. 팝콘 터지는 소리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배기음이 막 들려오는 이 소리와 막 이 M을 내가 타고 양손을 꽉 잡고 와, 내가 이 차를 운전하는 내내 양손으로 운전했어요. 한 손으로 한 거 못 봤지 이렇게. 뭐 이런 느낌. 하지만 63 AMG류보다는 또 운전이 좀 더 편해요. 차는 많이 타봐야 돼요. 여러 종류를 꼭 시승을 다 해보고. BM에서 이제 웬만한 다른 차가 이거보다 좀 뛰어넘는 게 나오려면 슈퍼카밖에 없겠는데? 네, 12번 고객님 나왔습니다.
네. 거 맞으세요? 가지고 나가세요? 네. 현금형 소진하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좋네 이거. 운전만 해가지고 일단 커피 한 잔 먹었습니다. 공짜로 먹으니까 맛있네. 너 한 입 할래? 닭강정 사러 가자. 오늘 제가 이제 BMW 괴물 최고 빠른 차 M8을 타봤는데 주비 넌 소감이 어땠어? 좀 무섭고 생각보다 좀 시끄럽고 그렇지. 좀 야생적인 느낌. 허리는 좀 아프다 그치? 예. 이거를 살려는 분들이 데일리카로도 많이 쓴다고들 하는데 저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포르쉐보다 더 야생 같고 하지만 AMG류보다는 더 편안하고 그리고 운전은 제일 재밌습니다. 최근 타봤던 차 중에 제일 스릴 있고 하지만 2억 5천이란 가격. 라이벌들이 많습니다. 포르쉐 911도 있고 AMG GT 63S도 있고 요 중에서 과연 이 차를 또 고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BMW를 2억이나 넘게 주고 사? 이런 것만 좀 빠진다면 내가 운전할 때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재밌으면 돼.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거 최고의 차입니다. 어쨌든 이 차를 빌려주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재밌는 차 아니면 또 핫한 차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십시오. 이사 재폴이었습니다.